아니 그저 사실 아이유 씨는 이 좀 나이 시리즈로 이제 곡을 낸 걸로 또 유명해요. 맞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이 노래 안에 좀 나이를 이렇게 담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습니까?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작사를 제 곡을 다 쓰다 보니까 뭐 주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많지 않나요? 근데 나이는 매년 달라지잖아요. 그렇죠. 그 나이 때마다 제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. 18살에 제가 다르고 23살 다르고 작년만 해도 지금이랑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올해 활동을 할 계획이라서 그걸 이렇게 남겨놓으면 나중에 들었을 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팬분들한테도 그게 딱 아 팔레트 하면 그때 지은이 25이었지 아 그때 단발머리에 이랬지 이렇게 딱 애 남겨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릴 때는 좀 그런 게 좀 있었고 자기 혐오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던 편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뭐 성과가 좋거나 뭐 해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20대 초반까지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. 25이 딱 저는 그 기점이었는데 팔레트란 노래 가사에서도 이제 나를 좀 알 것 같아 라는 가사를 쓰게 된 이유가 이제는 뭐 더 나에게 더 실망할 것도 없고 뭐 더 놀라거나 새로울 것도 잘 없어 나 스스로한테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이제 나랑 친하게 지낼래 라는 마음을 그때 받았어요.